불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 인쇄된 내용이 그리 자라가지고 제가 책을 들고 요 한 줄을 제일 첫째 줄 하장세비품 앞줄 한 분만 읽고 해석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지 모든 대중에게 이르사대 모든 불자야 이 하장장음 세계는 이비로자 나열해가 옛날 세계 해미 진수급의 보살행을 닦을 때 난나급 중에 세계 해미 진수부를 친근하사 한 분으로 불소에 세계 해미 진수 대원의 음정을 깨끗하게 닦아 나느라 나무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은 이 하장세계품에 등장하는 보현보살님이 당신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많은 급을 쌓으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공덕을 엄청나게 많이 닦았는데 그 닦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일일불소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공덕을 닦았다. 그래서 열애가 되는 것이지 금방 열애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올해는 윤달이 돼가지고 삼사순례 가는 분도 아마 말할 겁니다. 불자가 부처님의 도량에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 공덕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장세계품이라는 것은 82하안경 안에서 사실은 깨달음의 세계를 즉 극락세계, 하장세계가 극락세계요 하음세계요. 그 하음세계를 어떻게 잘 꾸며져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소위 품이 바로 이 하장세계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극락에 가보셨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서울 얘기를 아무리 해본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구절만 이 하장세계품을 외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하안경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고 또 하안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고 닦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방광불 하안경 그 안에 지금 하안경 하장세계품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들을 것이 그런데 이 경전의 내용을 부처님이 49년 동안 어떻게 설했나 하고 하는 그것을 다섯 가지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아한경이라는 경전을 12년 동안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등경이라는 경전을 8년 동안 법문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21년간 법문을 합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가서 법화경을 8년 동안 법문을 하셨다. 이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49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안경에는, 하안경은 그럼 언제 설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반야부 같은 경우도 21년간 설법을 하고 보통 8년, 12년, 22년, 21년이야. 그렇게 오래도록 설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대방광불 하안경은 부처님이 보설촌 내원궁에서 37일, 21일간 설한 거야. 근데 21일간 설했는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에 중생들을 모아놓고 이 하안경 법문을 설한 장소가 기원정사야.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실 때 모든 대중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지 않고 아 중생에게 이 어려운 내용을 바로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비유를 설명하자. 다시 말해서 강을 건너는 데는 뗏목이 있어야 하듯이 중생을 고통의 세계에서 안락의 세계로 운반하는 배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쉽고 중생들이 따를 수 있는 내용을 설법을 하자. 이래 한 것이 아한경을 12년 동안 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경전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에 이 방대한 양을 부처님이 설명하신 건 뭐냐? 상건지자, 우리 보통 중생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버리니까 오래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방광불 하안경이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어려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려면은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다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대방이라는 말은 법계라는 말이에요. 우주. 대는 크다. 방은 뭐냐. 방대하다. 온 천지, 사방 다 가리키는 걸 말해요. 포함하는 거예요. 광은 뭐예요? 넓다. 크고 방대하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음 세계다. 그게 화장 세계야. 그 넓은 화장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보통 인간이 소통하고 인간이 다닐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 세상이라고 한다고. 세상은 인간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가기 힘든데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저 달나라라든가 화성이니 뭐 목성이니. 그러니까 지구 외에도 다른 또 천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외에도 수많은 지구 덩어리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다 통 포함해가지고 부를 때는 불교에서는 그것을 법계라고 한다. 법계라고 하면서 하음세계라. 그러니까 이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죠. 세상은 넓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백 배가 되어버리니까 법계라 이렇게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법계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 존재한다. 그 생명이 뭐냐, 이 말이야, 생명이. 그것을 우리는 하안경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이렇게 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쉽게 번역하면 광명변조다. 광명이 차별 없이 두루두루 다 비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발화해가지고 그 생명체가 활동을 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빛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다 태어나면 받고 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하음세계에서는 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법대라고 하는 이 우주 외에 수많은 전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에서 법계라고 하는데 그 법계 속에 비로자나불은 모든 생명체에 평등하게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선 당장 우리가 사람들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속에 열애라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늘 얘기지만은 이거는 영지법에 의해서 이 법신이 안에 들어있어서 인연에 따라서 본래 자리로 간다. 예를 들면은 그릇에 열 그릇의 물을 담아서 달 뜨는 날 바닥에 두면은 그 물 속에 달이 열 개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그릇에 물이 마르면은 그 달빛은 어디로 가요? 본래 하나뿐인데 그리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현실로 보면은 열 개로 보이는데 실제 그 달은 잡으려고 물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은 안 잡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청정급신 비로자나불이 우리 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는 마치 그릇에 물이 담겨져서 달이 잠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달이 깨끗한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나타나지 물덩이에 따라서 차별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느냐 이 말이야. 맑은 물만 있으면 다 나타나 차별 없이 오는 거야.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로 광명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 속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그 빛을 담고 있는데 이 육신이 다 하면은 그 빛은 본래 법신 자리로 가버린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오욕락이라든가 또는 삼독심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뭐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는 사람의 삶이 하장세계예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그 하장세계에 장식이 엄청난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그 법신 비로자나불의 빛을 받아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얼마나 맑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맑은 물에 그릇에 달이 잠겨 있는데 흙탕물을 태워버리면 달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잖아. 그럼 맑혀야 돼. 그러면 우리 이 몸뚱아리 속에 법신 광명이 꽉 차있는데 번뇌망상이 꽉 덮여있으니까 이 광명이 빛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뇌를 제거해야 돼? 번뇌를 제거해야 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경문에 읽은 것처럼 수많은 부처님이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 가서 부처가 되기까지 공덕을 쌓았다 이랬죠. 음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깨끗하게 닦아가서 공덕을 닦아왔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아는가 알기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이 순간만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부린다. 나가면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은 욕심이 생기는데
아, 부처님 법문을 듣는 이 순간만은 욕심이 안 생기면 그것이 흙탕물이 서서히 깔아앉는 단계. 다시 말해서 법신불의 그 광명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각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남이 내 마음에 때를 비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 속에 모든 형상화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법신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법신을 쉽게 막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꽃 타자를 붙여가지고 꽃이라고 해. 꽃. 그래서 돌에는 생명이 붙어 있는데 돌에 청정물, 아니, 안으로 들으시면 되지. 참, 저렇게. 돌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붙이느냐. 꽃 한자를 붙여 석화라고. 돌꽃이다. 그럼 사람은 뭐냐? 꽃 한자를 붙여가 인하라고 그래, 인하. 그래서 한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삼하사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청정법신 열의 그 법신불의 그 빛을 보기 때문에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기 때문에 삼하사상이다. 그게 뭐냐? 첫째는 법성이라고 하는 이 우주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둘이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법신불은 하나다. 그리고 하나로 볼 때는 뭐냐? 사람인 줄 알고서 인하. 인하를 줄여서 또 뭐라고 하냐? 일하. 한일자로 보는 거야. 똑같은 꽃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은 모양은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다른 모양 속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은 일하야. 한 꽃이야, 한 꽃.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몸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평생 사용해 먹은데도 첫째는 알 수가 없고 응? 둘째는 알 수 없다는 건 다 똑같잖아요. 둘째는 서도 서도 끝이 없고 무량무진이야. 셋째는 뭐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전부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일자로 해가지고 일하다. 똑같은 꽃이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이거야. 응?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하나라고 하는 이 비로자나불의 세계에서는 하나로 보이지만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세계에서는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르니까 뭐냐? 잡파라고 해. 섞일 잡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있는 꽃들이다. 그 여러분들이 우선 저기 들에 나가보라고. 봄이 되면은 빨간색 꽃만 피나요? 노란 것도 피고, 흰 것도 피고, 붉은 것도 피고, 베리베리 꽃들이 다 어우러져서 피는 거야. 근데 각각 다르지만은 꽃이라 이러면은 하나야. 거기에 다르게 부를 때는 노란 꽃, 파란 꽃, 푸른 꽃 하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나누어 볼 때 여자니 남자니 응? 나이가 많다니 적다니 차별하는 것 뿐이지 한 꽃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차별을 안 가. 차별을 하는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한경 공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네. 더운 날은 박수 쳐도 더워요.
그런데 이 자파라고 했듯이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져 살듯이 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다. 다를 거 없다 이게. 그런데 결국은 그 다른 모습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뭐냐? 조화, 고를 줬자. 서로서로 부딪혀도 각기 지지 않고 서로서로 만나도 등지지 않는 그런 조화로움이 바로 하음세계다. 그 하음세계는 뭐냐? 일화의 세계요, 자파의 세계요, 조화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요 오늘 보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짐승, 고양이라든가 개나 짐승도 기존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프랑카드를 붙이는데 저게 하음사상이야. 얼마 전에 누가 어느 처사가 아우 저 바닷가에서 뭐 잡아왔다 그러면서 낙지를 몇 마리 가져왔어. 그래 내가 호통을 쳐서 아니 왜 이런 거를 사는 걸 가져왔냐 하니까 아이고 사는 게 싱싱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야.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아 남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은 너무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모르구나. 평등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런 사는 것을 먹으려고 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갈수록 지능이 높고 갈수록 급해질수록 쉽게 말해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비로운 사람이고 못 배웠다고 해서 포악한 사람이 안 그래요. 결국은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음사상의 이 법계 원륭의 이 사상을 제대로 알면은 모두가 소중하게 보이고 모두가 내 생명처럼 보이고 모두가 내 몸뚱아리처럼 보이고 그렇게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고통을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결이 생겨요. 그 원결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음 세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평등하지 못하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연의 법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떤 게 인연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자, 기독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우주 법계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 법신이 다 담고 있다. 법신의 빛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등하게 봐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차별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인연에 의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이 뭐로 생기느냐? 인연의 씨앗이. 다시 말해가지고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무명업식으로 인해가지고 인연법이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연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하음경의 원륭부의 한 사상의 내용을 네 가지로 딱 집약한 것을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형성되어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사법계라고 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달라. 모양이 다 달라. 마음 서는 것도 다르고 전부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 거의 같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 다른 가운데에서도 이법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법계. 진리의 법계로 보면은 다 비었다. 텅 비었다. 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보재료인가? 보재료 이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차 있죠? 근데 현실로 보면은 차 있는데, 이 법계가 존재하는 한 이 보재료가 언젠가는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소멸되죠? 그러면은 비어 있잖아요. 현재는 보면은 차 있지만은. 근데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이 논리를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하는 이 논리가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다가 늙고 다 소멸된다. 지금 있는데 소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현재는 있으니까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있다 해야 되느냐 없다 해야 되느냐.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 여러분들이 금강경 본문에 너무 많이 나온 얘기 그거야. 불법은 비불법이요 심형불법이라. 보살은 비보살이요 심형보살이라. 보살이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 있지만 비보살이야. 본체로 보면은 보살이라는 것도 없어. 중생의 세계에서만 보살이 있지 부처의 세계에서는 따로 보살이 없다. 그래서 뭐가 남느냐? 시명. 이름이 보살이다. 이름이 불법이다. 이름만 남는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있지만은 나중에 없어지면은 뭐가 남아요? 이름 남잖아. 응? 누구나. 이름 그거 하나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는 게 뭐 대단하게 안 보인다고.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만 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진짜 불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공덕을 심으려면은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그거 하나만 배워도 정말로 불제자로서 대단한 실천의 옮기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 업식 때문에 무명업식이라고. 이 무명업식이 쌓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차별이 있지만은 이법계라고 하는 이 속에는 진리 속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렇지만 또 이사가 무해하다는 법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음색이라는 것은 큰 것과 짧은 것, 깨끗한 것, 추려운 것, 온갖 차별이 나 있어도 조금 더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고 다 그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안립한다. 편안하게 살다가 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면 잡초 어떤 일을 한번 보라고. 그 한 가지 풀이 납니까? 수십 종이, 수백 종, 수천 종이 올라오는데 다 조화롭게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가고 있어. 왜 인간은 왜 그렇게 못 살아? 그야말로 이사가 무해한 이치를 배우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그 다음에 사사무해먹계라고 그래서 이 우주 외에 수많은 허공 속에 하나의 천체가 존재해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 차별 없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오늘날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지금 뭐 화성도 이제 곧 사람이 간다는 말이고 달나라는 벌써 갔다 왔고. 근데 우리 이 지구 밖에도 수많은 천체가 존재하고 있고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 다 저마다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하음 세계의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여섯 가지로 말했어. 모양으로 말하면 첫째는 총상이야. 총상이란 것은 뭐냐. 하음 세계 이 세상이 모두 하장 세계다 해가지고 그 하장 세계의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이라고 고통이라는 이 중생 세계도 결국은 하장 세계다. 이 중생 세계가 부처의 세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이따가 따로 저 부처 세계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가 될 때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부처의 세계가 돼. 그게 환경의 논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을 넓게 보느냐 이거야. 총상 이 우주 만물을 다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별상이라는 게 있어. 아,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다 모양이 다른 놈이 있다. 같은 게 아니다. 근데 그 다른 모양 속에도 또 동상이라서 같은 모양이 있다. 같은 모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상 같지만은 또한 차별이 되고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혀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모양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은 언젠가는 자꾸 크고 크고 크다가는 언젠가는 뭐 소멸된다. 무너져 없어진다. 우선 우리가 나무 하나 방 앞에 심어놓고 사계절을 관찰해봐요. 봄이 되면 그 신기하게 촉이 톡톡톡 터져가지고 잎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초여름 되면 막 꽃이 그냥 만발해. 근데 가을이 되면 노랗게 단풍이 돼. 겨울이 되니까 다 떨어져 버려.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 근데 계절의 변화가 1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볼 때 너무나 짧은 것 같은데 인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연세 많은 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신지 몰라도 어떻게 내가 이래 늙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지금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데 벌써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 가까이 되도록 70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동안 살아보면서 과연 내 생명체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소멸되고 성장하고 소멸되고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모르고 살아왔다.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너무 모르고 살아보니까 지금 조금 깨서 보니까 뭐냐 이제는 소멸되는 시점에 왔다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거의 다 넘어가기 위해서 딱 걸려있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다시 끌어올려가 동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아, 이 세상은 왔다가 가고 또 내가 지은 그 공덕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 불자는 그렇게 믿어. 그게 인연법이야. 응? 그런 인연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에 오늘날 이 복잡하다는 세상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세계를 구현하자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하음세계가 되고 내 모습이 하음세계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 즉 환경이 하음세계로 변해간다. 이것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연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좀 뭐라고 그럴까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연법, 인연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2인연법이라는 게 있어. 12인연법. 12가지 인연법이 있다. 근데 그 12가지의 인연법 중에서 첫 번째가 무명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법이 파생되기 시작한다. 무명. 그 무명은 뭐냐? 결국은 그 무명이 하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 어리석음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식이 되고 또 그 인식이 됨으로 해서 내 육체 속에 뭐가 일하느냐 오관이 있어요. 아니민설신 그 속에 의식하는 게 있다. 인식 주체.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게 전부 다 살아있다 간다. 눈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있느냐? 눈은 생명체가 없다니까? 귀도 생명체가 없어. 코도 생명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눈이 작용을 하는 거야. 만약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눈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눈이 살아있는 줄 알았잖아. 이게 잘못 살은 거야. 무명으로 살아서 그런 거야. 눈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 기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기 집에 들어오는데 방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짝 역할밖에 못해. 문짝이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가 걸어가 사람이 땡겨 열면은 들어갈 가는 거 아니야. 문이 지절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합디까? 생명력이 없어요. 오감 기능은 기능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육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육체 속에 담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눈도 작용을 못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서 뭐냐? 눈이 무엇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느냐?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업식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참마음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망심이란 말이야. 거짓된 실체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 내 눈에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이고 차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차별. 귀는 뭐예요? 귀도 자기한테 맞는 거는 좋게 들리는데 안 맞는 건 싫어지거든. 이게 차별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차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혓바닥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에 맞으면 혀를 좋게 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혀를 나쁘게 놀리는 거예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몸뚱아리 움직여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주 만물의 생명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 넓은 마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보느냐? 바로 인식하고 있는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릇된 마음, 때로 물쩌들어져 있는 이 거짓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눈이 살아있고, 귀가 살아있고, 코가 살아있고, 혀가 살아있고, 몸뚱아리가 살아있다. 이래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믿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돼. 여러분들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많이 사용하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 바꾸는 자연의 원리가 있는 법이라니까. 그 이 세상 왔다가 간다고 하는, 간다고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내가 살아서 지은 음력에 의해서 또다시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게 우주의 원리를 바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음사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아있지도 않는 눈, 살아있지도 않는 귀, 생명력도 없는 혀, 생명력도 없는 이 코, 생명력도 없는 이 몸뚱아리, 너무 그렇게 광내지 말아요. 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잖아요. 응? 근력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세요. 그렇게 힘을 부리고 위세 부리고 떵떵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재판 받고 있더라고. 아, 또 그러고 뭐 어지간히 어떻게 하고 나도 뭐 별로 좋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근데 그거는 다 순간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쳐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 그림자일 뿐이야.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너무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오감 기능에 의식하는 인식까지 해서 그것을 우리는 명색이라고 그래. 명색. 이런 명자, 물질이라는 모양, 색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대상이 있다. 대상. 대상이 뭐냐? 색, 성, 향, 미, 촉, 법. 이 세상에는 이 대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것이 진짜 살아있지도 않는데 살아있는 척하고 이게 작용을 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작용이 아니고 안에 마음이 작용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 뭐 늘 알다시피 하음경 얘기할 때 일체유심조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일체유심조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응? 이런 생각의 모습을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냐? 촉. 촉이라는 것은 촉감. 그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 촉감으로 인해가지고 작용을 내는 거야. 어?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괜시리 찝찝거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육체 안에는 뭐냐? 수라고 하는, 감수하는, 불고 불락.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또 고통스럽고 즐겁고 이 천차만별의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이게 자꾸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라고 하는 사랑, 이걸 갈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인연을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뭐냐 신구의 삼업이란 욕심이 생긴다.
요즘에 테레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관 후보에 올랐는데 자기 총각 시절에 남의 처녀를 갖다다가 마누라 만나려고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게 몇십 년 지나가지고 발각이 되는 바람에 뭐 장관 사퇴하더라고. 그 가래라고 하는 이 애욕 때문에 그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게 자비야. 자비.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인연도 그 사랑이 맺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집이 돈이 우리보다 좀 더 있겠지. 뭐 저 집이 뭐 어? 힘이 더 있겠지. 아 저 집은 이 집보다는 학벌이 더 낫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나중에 딱 사랑이라고 결실을 딱 맺어놓으니까 그게 오래 가냐 이 말이야. 그럼 나중에 한 몇십 년 살면 아이고 이 왼수야 왼수야. 뭐 왼수 데리고 뭐 한다고 그렇게 난리였냐고.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조건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국 그 신성, 마음이 하음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으면은 그 빛이 없으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랑이 뭐냐? 치라고 하는, 치착하고자 하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 그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남기는 건 뭐냐? 결국은 나쁜 업하고 이름만 남는 거야. 그 뒤는 뭐 없어. 다 넘어주고 뭐 없는데 뭐. 가버려. 그 결국은 이 12가지의 인연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12가지의 인간을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면은 뭐냐? 무명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제거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음 세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 하음 세계가 나타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은 야, 사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사는 것이 내 혼자만 살기는 너무나 아깝다. 모두가 같이 좀 함께 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원을 세워야 되는데 모두 합장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선송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선창하는 대로 따라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과 올바른 법 깊이 믿습니다. 모든 보살이 실천하는 진리를 깊이 믿습니다. 올바른 그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믿습니다. 모든 보살은 그로 인해 처음으로 발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이 하음세계를 단편적으로 이 하음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죠. 법문 듣는 그 수간만이라도 시간만이라도 잠시 딴 생각을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근공덕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 한 겹 두 겹 쌓여갈 때 여러분들은 보현보살의 말씀처럼 수많은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을 닦았으니까. 응? 그것이 바로 이 하음세계를 구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어요. 여기도 아마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대방강불 하원경 약창계라는 게 있죠. 이 약창계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늘 앉아서 외워요. 그 약창계가 얼마나 좋은 거냐. 약창계라는 거는 칠원절구로 말하면은 119로 되어 있습니다. 119인데 이것이 전체 글자는 한 770자밖에 안 돼요. 짧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짧은 글인데 이 일진법계, 즉 하음세계를 그대로 읊어놓은 내용이야. 그 짧은 문장 안에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를 보면은 대방광불 하음 약창계, 그 다음 뭐예요? 용서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해. 그 나무화장 세계해라는 것은 지금 이 하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화장 세계. 오늘 제가 얘기하는. 법신 비로자나불이 나오고, 노사나불이 나오고, 서가모니불이 나오죠. 거기에 삼신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53선지식 이름이 또 나와. 53선지식 이름이 전부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음경을 부처님이 설할 때 수많은 대중이 있었다. 거기 보면 기신 이름도 무슨 뭐 바람신, 불신, 뭐 물신, 온갖 신들이 다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그 세계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가지고 읊어놓은 명칭을 읊어놓은 내용이 약창계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하음경의 공덕을 설명하네. 거기 뭐 약창계 마지막에 풍성차경 신수지. 이 약창계를 정말로 열심히 풍성이란 건 외운다는 말이에요. 응? 외워서 신수지 믿고 받아 가진다. 응? 초발심시 변정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이 발심이 깨달음으로 간다. 하음세계를 구현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응? 그 다음에는 뭐냐? 앉아여시 국토에. 내가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앉아, 내가 앉아가지고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음세계다. 화장세계다. 국토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모두가 평등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야. 그래서 심행 비로자나불이야. 제가 처음 얘기했죠. 열 그릇에 다리 열 개가 당겨져 있는 거는 다리 열 개가 아니고 다른 하나라고 했죠. 그 하나에서 물만 담으면 전부 다른 그 빛을 다 주고 있어, 모양을. 그걸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평등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평등세계예요. 그것이 하음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존왕석의제유하니 미진불소에 수정의로다나 무하이미하 종종에 보광명하니 화장장의 미세계로다나 로이타 부처님도 옛날에 과거 인행시에 부처가 되기 전이야. 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깨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덕을 닦은 결과다. 응? 그 공덕의 결과가 내 마음 속에 하음 세계를 담고 있다는 이 귀중한 보배를 찾은 순간이야. 응?
그러니까 그걸 찾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장세계더라. 하장세계였다는 얘기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대로 하장세계더라. 자, 오늘 이 법무사는 역사적으로 하엄 십찰조 의상대사의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하엄 십찰, 하엄의 사상을 실천 수행하는 가람으로서 열 번째 들어가는 이 법무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경 법문을 듣는다는 이 인연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과거 부처님도 수많은 곳에 인연을 쌓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런 법회를 열게 해준 우리 주지스님께 감사해. 항상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하엄 사상의 도량에서 이런 한경 법문 한다는 소리를 나는 지금 단편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여와서 처음 들었는데 아무쪼록 모든 이런 하엄 사상의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마음속에 이 하장세계를 구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